그런데 이상하다. 남편이 뭔가 다르다.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뜬다. 어둠이 눈앞에 장막을 치고 있어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느낌이 곧온다. 남편이 아니다. 나는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다. 누구? 나는 당황과 충격 속에서도 낮게 부르짖는다. 순간적으로 만에 하나 도둑이나 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큰 소리로 외쳤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나야, 여보, 왜 그래? 아뿔싸. 목소리 역시 분명 남편이 아니다. 누구세요? 나라니까 왜 자꾸? 남자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머리맡에 스탠드불이 확 켜진다. 남자가 손을 뻗어 불을 켠 것이다. 순간 두 사람 입에서 동시에 헉 비명소리가 터진다. 어머나, 이런 맙소사.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앞집 남편이다. 남자 역시 나를 내려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몸이 굳은 채 망연자실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은 나나 이웃집 남자나 마찬가지다. 놀란 토끼눈을 한 남자를 잠시 멀거니 올려다보다가 나는 비로소 사태를 깨닫는다. 무엇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나는 갑자기 남자를 확 밀쳐낸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잠시 멈칫하던 남자가 갑자기 버틴다. 낮고 강한 소리로 속삭인다. 쉿, 민지 엄마, 가만히 있어요. 나는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어 더욱 밀쳐낸다. 그리고 나 역시 나지나 단호하게 부르짖는다. 윤우 아빠, 왜 이러세요? 이건 뭔가 잘못. 그러나 그 순간 윤우 아빠가 내 입을 막는다. 술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집을 잘못 찾아든 것 같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잠깐만 참아요. 식구들 깨요. 알았죠? 윤우 아빠는 다급하게 말한다. 나는 비로소 상황이 이해가 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구조가 모두 똑같다. 윤 아빠는 아마 슬김의 집을 잘못 찾아든 것 같다. 윤은의 집과 우리 집은 구조가 같은 데다 안방에 놓인 친구 위치도 똑같기 때문이다. 남편은 오늘따라 야근이다. 월말 결산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어젯밤에 받았다. 그런데 왜 현관이 열려 있었을까? 윤 아빠가 열쇠를 따고 들어오진 않았을 건 분명한데. 그러다가 나는 아차한다. 어젯밤 민지가 비디오를 빌려다 온다고 나갔다 오더니 문을 안 잠근 모양이다. 당연히 잠갔겠거니 생각해서 확인을 안한 뇌불찰이다. 딴 때는 자기 전에 항상 문 단속하는 걸 잊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하필 어젯밤엔 문 단속하는 걸 잊은 것 같다. 아, 이런 일이. 나는 황당함으로 머리가 어지럽다. 윤호 엄마의 놀란 얼굴이 떠오른다. 남편의 황당한 눈빛도 스쳐간다. 그러는 와중에서 윤호 아빠는 어느 틈엔가 계속 내가 놀라 정신 못 차린 사이에 아,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것조차 쉽지 않다. 기왕에 다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지 엄마,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서 그만두면 더 우스워져요.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끄러우면 민지 깰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피차 곤란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건 그렇다. 민지가 깨서 안방문을 열어본다면 일은 수습하지 못할 때까지 갈 것이다. 설사 민지가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민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 역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끔찍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도 우습지 않은가? 윤호 아빠는 차치하고서라도 윤호 엄마 얼굴은 또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이웃에 살며 한가족처럼 지내온 처지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 역시
일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체념이 들기도 한다. 시작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설사 여기까지라고 해도 그저 에피소드로 치부해버리고 없기에는 이미 글러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도무지 정리가 되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윤호아빠를 용납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데 윤호아빠는 참 뻔뻔스럽기도 하다. 일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얼른 백배사죄하며 없었던 일로 눈감아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해도 될까 말까인데, 적반하 전격으로 아예 본격적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있지만, 조용히, 알았죠? 그러자 윤호아빠는 내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얼굴을 들고 다시 한번 못 박듯이 속삭인다. 나는 눈을 끔뻑이며 고개를 흔든다. 알았다는 표시다. 윤호아빠, 어떡하시려고? 나는 소리를 죽여 말한다. 무언가 사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채운다. 할수 없잖아요. 집을 잘못 들어왔다고 말해도 누가 믿겠어요? 민지 아빠나 우리 집사람이나, 안 그래요? 그래도 이건 숨죽여 대화를 나누면서도 윤호아빠는 계속. 저도 그렇게 되면 꼬리도 우습잖아요.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가 하다 말았다?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그럴 바엔 꿈 한번 꾼셈 치고. 아, 앞으로 윤호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꿈꾼 것뿐이라니까요. 이건 꿈이에요. 아니라는 거 윤아빠가 더잘 아시잖아요. 그걸 어떡할까요? 이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갈까요? 그리고 애엄마한테. 여보, 나 술김에 집이 엇갈려서 민진에 들어갔어? 그리고 민지 엄마가 당신인 줄 알고 응하다가 잘못된 줄 알고 얼른 그만두고 달려왔어?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까요? 그럼 애엄마가 웃고 말까요? 그건 민지 아빠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죠? 민지 아빠도 허 웃고 말까요? 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아, 이래선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민지가 깰지도 모르고 그의 일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순순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 감정을 느낀 것도 아닌데. 정말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뜻밖의 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윤아빠는 아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계속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좀 전에 말한 말투 속에는 그래서 협박의 냄새까지도 은근히 풍긴다. 윤엄마나 민지아빠를 들먹이는 게 그렇다. 물론 윤호아빠가 윤호엄마나 민지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꺼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말 속에는 내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나만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일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있을 터이니까. 그래서 윤호아빠는 끝장을 보겠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더 우스운꼴이 되어버린다고 믿는 것 같다. 특히 나를 보기가 더 민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차라리 내 앞에서 좀더 당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남자들이란 참.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머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믿을 수 없게도 나는 차츰 상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점점 나는 스스로 놀란다.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더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건가? 잘못된 상황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아, 혼란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끌려. 그런데 어쩌란 말인가?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 있었지 않은가 말이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진다. 무한한 정적 속으로 빠져든다. 텅빈 무의식의 공간 속으로. 머릿속까지 텅빈것 같다.